와, 여기 눈 많이 온다. 여기 보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 근데 그렇게 차가 달리는데 눈발이 좀 많이 두꺼워야지 보이는데 많아. 눈이 진짜 많이 오는데 와, 여기 지, 점점 짙어진다. 저 안에는 진짜 우와. 많이 오는데 눈발이 이렇게 아주 굵지 않아서 그 차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에는 딱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보, 나 먼저. 끽! 자, 여러분, 이동할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기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중요하니 아이쭈 아이고 뭐하니 와 왔어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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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커 겁나 크다 어 우와 왔어 대물이야 우와 사짜다 우와 사짜다 우와 우와 사장님 오복 대박 우와 사짜 훨씬 없네요 45? 아, 45요. 45. 45라고요. 예, 네. 45. 우와, 진짜 크다. 45. 45, 45. 사짜 잡고 싶었는데. 야, 우와. 45. 자, 테이블. 그럼 테이블 상관없어. 우리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지금. 내릴게요,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아주 그냥 우와 진짜 다 쓸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텐트 뉴페이스 새로운 텐트 보여드릴게요 어우 춥다 추워 어우 춥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캠낚시기 하병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울진으로 도다리 낚시를 왔는데 오늘 베이스 캠프를 여기 나곡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갖고 나온 텐트는요 미니멀 럭스의 망고 스테이션 N입니다 네, 무게는 한 8.2kg 정도 되고요 크기는 3m에 높이가 2m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빅볼보다는 좀 작은 텐트예요 너무 그거는 난방하기가 힘드니까 사실 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칼라 계열입니다 네, 칼라 계열이고 요거 여러분들 좀 빠르게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해요 쉘터입니다 쉘터 예, 그라운드 시트는 깔지 않고 저희가 쉘터를 쓸 거예요 이거는 자 한번 텐트 치러 가보겠습니다 미니멀 웍스의 망고 스테이션 바람이 어마무시하다 일단 풀대를 다 연결하고요 핸드스틱은 풀대를 한쪽에 다 연결해 놓고 치시면 바람이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텐트 왜냐면 이제 메인 풀대를 끼우는 순간부터 바람이 영향을 받을 거니까 택다운을 할 줄 아니까 그때 풀대 피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긴 거 이 금색 들어간 게 메인 폴대예요 리치폴 메인 폴대입니다 리치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뭐 기본이 되는 메인 폴대를 먼저 두께도 약간 달라요 폴대가 봐요 금색 들어간 메인 폴대 두 개, 두께가 더 두꺼워요. 제일 두껍고 길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폴대가 세 개. 그리고 요거는 천장 부분에 들어가는 보조 폴대 생각하시면 돼요. 총 여섯 개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폴대로 갈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노란, 폴대인데,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면 노란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이냐면 노란 폴대가
쭉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두 개를 꽈서 요렇게 요렇게 기본적인 텐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S자로 꽈지는 오케이? 텐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여기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새 텐트들 뭐 이 회사 텐트 같은 경우 뭐 라우미라던가 뭐 파프리카던가 다 이게 기본적인 아치형 이 구조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교체하는 이 구조가 전부 텐트의 기본 구성이고 그 외에 다른 살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 형에다가 앞에 있으면 뭐 라우미라든가 여기 회사 말고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메인 폴대를 요걸 노란색으로 보고 설치하시면 돼요. 알았죠? 사이드 폴대는 회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바람 쐬고 파도 쐬고.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려드린 대로 교차를 하면 돼요. 교차를 어떻게 교차를 하냐, 이쪽에 들어온 거는 일로 오고 이쪽으로 가고 일로 오고 네. 저쪽에 거는 교차로 열 나가고 요게 빌모스가 만든 텐트의 기본적인 구조, 아치형 구조가 있는데 마스터십인가? 그 이제 피크파크에서는 유랑도 그렇고 다 기본적인 이 구조가 이래요. 폴대가 나와서 원을 한번 만들고 빠지는 거 알파 모양으로. 그래서 이쪽 거는 자 봐봐, 저쪽에 설치한 거는 라운드를 줘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폴대를 넣으면 돼요. 사이드를 뼈의 안쪽으로 넣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요. 이렇게 저거는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서 처마를 벤틸레이션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폴대를 키우기 시작할게요. 사이드로 키웁시다. 여기 보이시죠? 야, 공기 들어가니까 이제 부프니까 이제 약간 뭔가 모양새가 나온다. 이쁘죠? 자,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밤이면 조명받으면 훨씬 더 이뻐요. 자, 이쁘죠? 빰빠라밤 일명 축구공 텐트. 좀 반 잘라놓은 모습 같죠? 덤 형식이라 둥글둥글하니 아까 오렌지 귤 같기도 하면서도 샹큼하죠? 텐트가 입구는 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이쪽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 높아요. 손이 안 닿아. 점프하면 좀 닿네요. 이렇게 굉장히 넓고 아늑하고 새로운 신혼 텐트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짐을 넣고 지금 붕붕 뜨지? 짐을 넣고 이제 뜨지 않게 바람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입구는 여기 눈 두 개, 눈 두 개 달려 있고요. 반대쪽도 눈 두 개. 입구 양쪽이 입구입니다. 눈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왕눈이 두 개. 이쁘죠? 개방성 완전 좋지. 이렇게 개방성이 좋습니다. 창문도 있고 여기도 다 접히죠. 그리고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창문이 있어요. 지금 땅이 약간 물이 있는 대로 약간 이렇게 옹북 파였어요. 이렇게 옹북 파였어. 여기 약간 양쪽이 떠. 됐어. 이제 들어갈까?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아, 들어갑시다. 아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야경을 한번 봐야 되니까 문도 닫을게요. 불을 밝혀야 더 이뻐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참 좋아요. 딱 이렇게 세팅이 먹기 좋게. 참 좋아 이거. 포장도 깔끔하게 알탕. 알탕. 이번에는 울진입니다. 울진. 강원도 여기가 아니고. 낮에 포인트야.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텐트를 치는 이유가 밤 포인트면 밤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는 시스템이 낮 포인트래요. 그러니까 두다리가. 낚시 갔다가 밤에 5시 해 떨어지기 전에 5시 반쯤 여기 오고 에? 5시 정리해갖고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속초항은 밤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낮에 이제 먹방 끝나면 계속 토리떼 보고 소통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돼서 낮에 잡고 밤에 먹방하면 딱 맞죠. 그치. 잡아온 걸로 또 먹고. 그러면 되잖아. 어. 뭐를 넣어? 버너? 단어? 단어. 콩나물 미나리만 빼고. 아 그래? 아, 콩만 넣고? 콩만 넣고. 콩만 넣고. 아야리 엄청 많지. 그 이게 딱 좋다니까. 먹기가. 아유 진짜 많아. 아니 진짜 많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순 없어. 알탕이 알. 근데 알이 그 신선하고. 아 이거 여러분들 그 저기 솔직하고 알탕 시켜도 이만큼 안 넣어줬어. 이만큼 안 넣어. 그 맛있어 보이죠? 엄청 푸짐하죠? 알이 엄청 탱탱하고 맛있어요. 보이죠? 누룽지 얼마나 잘 된다. 누룽지 안 보여. 예술이지. 누룽지 잘 된다. 벌써 돌리 돌아가는 거 예술이야. 보이죠? 예술이죠. 밥도 잘 됐습니다. 자 누룽지 뒤집어 볼게요. 자 누룽지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와 누룽지 쭉이노. 이렇게 밥 자라기 쉽지 않아요. 핫도그표 누룽지. 에? 이렇게 밥 자라기 쉽지 않다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어, 누룽지 밥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건 밥이랑 맞죠? 소주? 소주랑 이따가 먹었거든요. 뭐? 빨간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오늘만 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요게 노란, 요걸로 노란색으로 봐야 돼. 요거에 들어가야 돼. 컷! 다시 해라 이놈아. 다시 합시다. 멍청하기는. 아, 제가... 텐트를 한두 번 쳐보니